안녕하세요. 되돌림입시의 제임스입니다. 얼리 디시즌이라는 것이 비록 구속력이 있다라는 그 바인딩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요. 그래도 레귤러 디시즌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합격 확률 때문에 높은 인기를 얻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뭐 10월 중순 또는 11월 1일이라고 하는 빠른 지원 마감일 때문에 미처 원서 준비를 마무리 짓지 못해서 지원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합격에 성공한 인원보다는 성공하지 못한 학생의 수가 뭐 5배 이상까지도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한 번의 Early Decision 기회를 더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Early Decision 라운드 2입니다. Early Decision 2에서의 지원 마감일은 대부분 1월 초 또는 중순에 이루어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죠. 일부 대학들이 Early Decision 라운드 2를 제공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Yield Rate 때문입니다. 이 Yield Rate이라는 것이 대학이 지원자들에게 합격 통보를 했을 때 해당 합격자들이 그 대학의 합격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등록을 하는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Yield Rate이라는 것이 대학의 선호도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자 대학 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 Yield Rate을 향상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Early Decision Round 2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arly Decision 2 역시 Early Decision 1과 마찬가지로 바인딩이어서요. 뭐 대학들로서는 학생들의 최종 선택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그 학생이 필요한 그 정원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Early Decision 2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지원 학생이 1차 Early Decision에서 탈락을 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학생이 2차 선호 대학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그 학생은 2차 선호 대학에서의 합격 확률을 확실히 높이고자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2차 선호 대학이 Early Decision 라운드 2의 기회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 기회를 살리고 싶겠죠. 리버라트 대학인 베이스 컬리지의 경우에 이런 두 차례의 Early Decision 전형으로 신입생 정원의 약 81%를 채우고 있습니다. 뭐 스와스모어나 글리넬, 미드버리 등도 이런 방식으로요. 약65% 이상의 신입생들을 채우고 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지원 학생이 Early Decision을 신청하면서도 Early Decision 라운드 2의 늦은 마감일에서 오는 유연성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Early Decision 1의 11월 1일이라는 빠른 마감일과는 달리 Early Decision 2는요, 대부분 1월 초 또는 1월 중순에 마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뭐 SAT나 ACT 시험의 기회를 한번더 살려서 더 좋은 또는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요. 12학년 1학기 때 얻은 우수한 점수도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Early Decision 1에 지원한 경우에는 11학년 때까지만의 성적으로만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죠. 뭐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1학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카운슬러에게 미드이어 리포트를 요구해서 중간 성적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무척 제한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11학년 때까지의 성적이 좋은 데에 비해서 12학년 때 신청한 과목들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학생들은요, Early Decision 1 학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Early Decision 라운드 1과 라운드 2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뭐 사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바인딩으로요, 같은 Early Decision 학교에서 오직 한 대학만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 대학에 등록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물론 합격자 발표 전에 지원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지원 철회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학교에는 그 해당 대학에는 레드 플래그로 떠서요. 이후 그 대학으로의 진학에는 악영향을 미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최소한 합격한 이후의 철회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죠. ED가 비록 싱글 초이스이기 때문에 한 대학만 지원 가능하지만 ED1과 ED2는 지원하는 그 타임라인이 틀리기 때문에요.
복수 지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Early Action 대학의 경우에 Single Choice Early Action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Early Decision과 같이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ED1에서 Defer가 된 경우에는요, 그때는 상황이 Binding 규정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되고요. 레귤러 지원 풀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합격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반드시 그 대학에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Early Decision 2의 경우에 대부분의 지원 마감일은 1월 1일 또는 레귤러 마감일과 같은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레귤러와 마감일이 같은 경우라도 ED2의 합격 결과 발표는 2월 중순 경우로요. 만일 합격하지 못한 경우 뭐 Reject 또는 Defer가 되고요. Defer 된 경우에는 Early Decision 1과 마찬가지로 레귤러 결과 때 최종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모든 대학이 Early Decision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Early Decision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이 라운드 1, 2를 모두 실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뭐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도 Early Decision 라운드 2를 하는 학교는 없고요. 그렇지만 명문 종합대학들 중에도 Early Decision 라운드 2를 제공하는 학교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리버럴 아트 대학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종합적으로 Early Decision 라운드 2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으로는요, 레귤러와 같은 시점에 원서를 넣지만 레귤러보다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Early Decision 1만큼은 아니어도 레귤러에 비하면은 훨씬 더 높은 합격 확률이 있다라는 거겠죠. 또 원서 마감일이 레귤러와 거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12학년 초에 얻게 되는 여러 성취를 원서에 반영해서 기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모자랐던 성적이나 테스트 스코어 등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점도 Early Decision 라운드 2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합격률이 레귤러에 비해서는 높지만 Early Decision 1처럼 눈에 띄게 높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Early Decision 2는 레귤러와 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Early Decision 2에 합격한 경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레귤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시간이나 비용을 결과적으로 낭비한 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Early Decision 라운드 1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Early Decision 2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Early Decision 라운드 1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Early Decision에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렇지만 Early Decision 1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Early Decision 2에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Early Decision 1에서 Reject 된 경우에는 뭐 더 이상 그 대학 입시와는 관계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Regular 또는 Early Decision 2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ED2 지원의 여러 장점을 살린다면 분명 레귤러보다는 합격 확률이 높은 ED2 지원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여러분의 세컨 초이스 대학이 ED2 라운드에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합격을 하신다면 ED1 탈락 후의 ED2 지원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ED1에서 Reject가 아닌 Defer가 된 경우라면 이야기는 조금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D1 대학에서 Defer가 된 경우에 더 이상 Binding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ED2나 Regular에 자유롭게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ED2에는 다시 Binding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학생이 뭐 브라운에 ED1으로 지원했다가 Defer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록 Defer 되었지만 Defer 된 학생이 레귤러 라운드에서 합격이 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12월 말에 세컨 초이스로 스와스모어를 ED2로 지원을 했습니다.
2월 중순경에 ED2 결과가 나와서 이 학생은 수학스몰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동시에 다른 모든 대학의 지원서를 취소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나 3월 말이나 4월 경쯤에 디퍼드였던 브라운에서 합격 통보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비록 여러분들의 first choice가 브라운이었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수학스모어에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Early Decision 2는 바인딩 조항이 있으니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브라운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스모어 외에 수학스모어와의 그 약속을 깨려고 한다면요. 이 사실을 브라운은 알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합격을 취소하게 될 것입니다. 아, 물론 수학스모어 역시도 ED2 합격 후에 다른 대학의 지원 취소를 요구할 때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학스모어는 그 대학의 그 학생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인딩의 무서움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ED1 대학에서 디퍼된 경우에 ED2에 지원해야 하는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에게 달렸다입니다. 여러분의 ED1 대학에 대한 마음이 바뀌셨고요. ED2 대학들 중에서 더 끌리는 대학을 찾았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ED1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보낸다 해도 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ED2 지원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